안녕하세요. 천안 예술의 전당 신춘음악회 뉴 호프 스프링 콘서트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가 권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김지향 단장님께서 이끄시는 KPL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브람스의 관현악곡 중에 잘 알려진 곡이죠. 브람스가 비극적 서곡을 우는 서곡,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대학축전 서곡을 웃는 서곡이라고 칭했는데요. 1879년 독일의 브레슬라우 대학으로부터 받은 명예철학 박사호에 대한 답례로 쓰여진 곡입니다. 밝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봄에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연주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무대 뒤에서 잠시 이 곡을 감상하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길고 길었던 겨울을 잘 견뎌낸 이유, 봄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한낮의 따스한 햇살은 겨운에 움츠러들었던 우리 마음의 기지개를 펴기에 요즘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봄이 줄 수 있는 따스함, 그리고 생동감, 또 새로운 에너지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피터 유병엽님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준비한 첫 곡, 트럼펫 연주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준비하셨고요. 이어서 이 곡, 여전히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올드팝이죠. 마이웨이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피터 유병엽님, 우리 관객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